발생한다. 종종 불확실성에서 발생하죠. uncertainty에서 uncertainty. 자, 불확실에서부터 위험은 발생한다. 그쵸?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냐? 어떻게 문제와 상황에 접근할지에 관한. 그래서 how to가 어떻게 할지죠, 할지? 예. 그래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지에 관한 문제와 상황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어프로치가 뭐뭐에 접근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뭐 to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뭐 할지니까 과거야, 미래야?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는 늘 언제나 뭐가 있어? 불확실성이 있어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즉 미래의 어떤 그안 보이는 불확실성에서부터 위험은 종종 있더라 이거죠. 근데 위험과 리스크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예, 어? 예. 그 리스크는 어떻게 다를까? 아무튼, 네, 리스크는 다른 개념이에요, 위험이랑은. 자, 그래서 어디로 방법이죠? 뭐할수 있는 방법? 그러한 리스크를 avoid, 뭐할수 있는? 그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예, 여러분, 왜이 다음에 투부정사 써요? 뭐뭐 할수 있는 방법은? 단수 동사. 바로 뭐다? 자,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리스크는 arises, 발생한다.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즉, 리스크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확실성부터 나오는 게 리스크죠. 위험과 다른 개념이 불확실해서 나오는 게 리스크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학교 여러분 아고 시험에 way to 쓰라는 거 나왔어요. way to 다음에 뭐 써요? 동사? 원형 쓰죠? 예,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자, 아무튼 다 외우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party가 뜻이 뭐지? party가 뜻이 뭐예요? 여기에서는 집단이죠, 집단. 네? 예. 아, 근데 함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사람.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돼요. 뭐, 사람이라 하세요, 사람. 제3자, 뭐 이런 거. 사람과 그 건설해야 돼, 연락해야 돼. 연락해야죠, 연락.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다, 이거죠. 관계를 맺는 거다. 네? 자, 근데 후, 그 사람은 앞단어 받아서 뭐가 많아? 경험이 많고요. 그쵸, and 무슨 구조? 병력, 여기 S 있죠? 여기도 뭐 있어야 돼? S 있어야죠. 이해가? 그래서 experienced는 경험 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형용사로 경험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할수 있는지 뭐 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과 연락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연락을 해라, 이거죠. 연락을 해라. 요즘, 뭐, 이 시간에 좀 들리는 소리예요. 네. 자, 여러분, 뭐 넣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 재정적 위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위험이 크니, 재정적 위험이 크니. 그쵸, 이게 훨씬 크죠? 예, 리스크. 이큰 개념에서 무슨 개념? 작은 개념으로 가면 뭐 쓴다? 예시 써야죠. 예시. 그래서 수많은 리스크 중에서 무슨 리스크 얘기하니까? 재정적, 그쵸. 재정적 위험 알리니까 예시로 가면 되죠. 얘가? 그래서 큰 뭐로? 개념에서부터 몇 개? 한개 개념으로 가면 뭐 쓴다? 예시. 무슨 위험? 재정적 리스크죠. 얘가? 자, 리스크를 to minimize 뭐 하기 위해서는? 그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ssociated with가 뜻이 뭐예요? 뭐뭐와 관련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capital이 뭐야? 그 capital이 뭐죠? 있어요. 자본이란 뜻이 있어요. 자본. 네? 그러니까 수도란 뜻도 있지만 뭐 자본 그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associated가 뜻이 뭐라고? 관련된이에요. 관련된. 네? 자, 자본비용, 돈 들어간다 이거죠. 돈 들어가는 거와 관련된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뭐에 장비가 들어가냐면, 도구 다루기. 그쵸? 기술자들, 데려와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장비, 뭐를 위한 더 크고, 크고, 뭐한, 복잡한, 시스템, 뭐를 만들기 위한, 생산을 위한 이거죠. 근데 딱 봤더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그 물건 만들어내는 그런 곳을 뭐라 그래? 공장. 그쵸? 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장비 들여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또그 다룰 수 있는 뭐 기술자들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뭐가 들지? 자본 쪽? 비용이 들거 아니야. 그치? 이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리스크. 돈 들어가는 걸뭐 하기 위해서? 미니마이즈 뭐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뉴팩처러, 누구는? 제조업자, 사장 정도가 되겠죠? 예, 사장은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 해결책이죠, 해결책. 자, 이거를 하기 위한 해결책은 뭐를 준다? 계약을 하죠, 계약. 계약이 영어로 뭐예요? Contract죠, Contract. Contract인데, 서브가 붙었으니까 위야, 아래야? 아래. 그러면 아래에 계약한다는 걸 뭐청을이라 그래요? 하청을 주더라 이거죠. 이가? 그래서 뭔가 제조업자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하청을 뭐 할지도 모른다, 줄지도, 하청을 뭐 할지도 모른다, 맺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뭐의 생산을, 시스템의 주요 부품의 뭐를 생산을 이제 하청 줄 수도 있다 이거죠. 얘가? 예, 하청을 주다로 할까? 자, 그 시스템의 주요 컴포넌트가 뜻이 뭐예요? 그쵸, 부품을 누구에게? 공급자들에게. 그치? 이게 하청,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하청업자들이죠, 얘가. 하청 공급자들이에요. 네? 뭐를 공급해주는 사람들? 주요 컴포넌트가 뭐랬지? 부품들. 예, 부품들의 생산을 하청을 맡긴다. 누구에게? 하청 공급자들에게. 그쵸? 생산을,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하청을 맺지도 모른다 하지 말고,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다로 하자. 주다. 오케이? 줄지도 모른다. 뭐의 생산을? 부품 생산을 누구에게? 하청 공급자들에게. 얘가? 근데 여러분, 그 공급자들은 부품에 뭐예요? 부품에 친숙하죠? 예? 지금 친숙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그래서 familiar with는 원래 뜻이 뭐예요? 뭐뭐에 익숙한이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부품을 뭐잘 만들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해석 뭐좀 약간 바꿔서 의역 안 되나? 그 부품의 전문화된 이랄까요? 네? 네, 그 부품을 전문화하는 그 부품에 친숙한 하청 공급자들에게 주요 부품의 뭐를 생산을 하청 줄 수도 있다. 맡길지도 모른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리스크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 제3자와 뭐 하랬어? 컨택트 뭐 하랬지? 아, 컨트랙트군요. 아, 죄송해요. 연락이 아니라 컨트랙트가 뭐지? 아, 컨택트를 잘못 봤다, 얘들아. 컨트랙트가 뭐죠? 있어요. 계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약하다. 원래 수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계약은 우리의 어떤 시간과 장소를 좁히는 개념이야, 넓히는 개념이야. 계약은 몇 날, 몇 시, 언제까지 이런 거잖아. 그럼 시간을 넓히는 개념이야, 좁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계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 예, 네, 근데 여러분, 수축하다도 좀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죠? 그래서 계약하는 법이다. 아, 이걸 왜 연락이라고 했지? 죄송해요. 컨트랙트입니다, 컨트랙트. 그래서 여기 컨트랙트 나왔으니까 뭐 나왔어요, 여기? 컨트랙트 나온 거죠? 네.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계약이죠, 개인. 그래서 experience, 경험이 많고, 그것을 할수 있는 법을 알고 있는 제3자와, 단체와 뭐 하는 거다? 단체와 계약을 하는 거다. 자, 예를 들면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잡한 시스템 생산의 장비와 도구의 어떤 자본적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제조업자는 하청 계약을 맺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얘가 뭐에 대한 부품 생산에 대한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근데 그 공급자는 뭐에 익숙해? 그 제품 만드는 데 익숙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해결책이니까 뭐 시켜야 해? 제조업자에게 뭐 한다? 덜어준다 해야죠. 덜어준다 혹은 뭐 해준다? 완화시켜준다죠. 앞에 거 뒤에 거? 그쵸, 앞에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릴리브즈 다음에 뭐 써요? 어브 써요, 어브. 자, 어브는요 여러분 그 오프의 개념이에요. 오프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프는 접촉이야, 분리야? 분리, 그쵸,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자가 갖고 있었던 그 리스크를 뭐 해줘?
분리시켜주니까 of를 쓰자. 이해가? of나 of는 이거는 어원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relief A of B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정적 위험을 제거시켜준다. 아까 어떤 위험이 있었죠? 이거 있었죠? 이거에 대한 그 자본비용의 리스크가 있었잖아. 뭐 똑같이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장비와 뭐에 대한 그 도구 다루기, tooling, 도구 다루기죠? 예, 장비 다루는 기술과 장비와 뭐에 관련된 어떤 뭐를 재정적 리스크를 완화시켜 주더라. 그럼 디스는 여러분 뭐 받아요? 디스는 여러분 당연히 이 문장 뒤에 나야겠죠? 예? 그래서 디스를 따로 정리해 둬야 돼. 디스는 뭐 맺는 거? 무슨 계약 맺는 거? 그쵸? 하청 계약 맺는 거죠. 이해가? 예. 그래서 여기 하청 계약 다음에 디스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된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 네. 뭐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데? 그러나 한번 가볼까요? 예, 네, 그러나, 이동이 영어로 뭐지, 이동? transfer, one kind of, 뭘까요, 이거는? 리스크,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재정적 위기 있었죠? 재정적인 리스크를 뭐 했지? transfer, 뭐 했어? 이동시켰죠?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위험을 뭐 해준다고 했지? 리스크를 뭐 해준다고 했지? 완화시켜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위험을 완화시켜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좋은 거죠? 예, 그러나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겠죠? 어? 그런데 한 종류의 뭐를? 리스크를 이전은, 이동은 의미한다 이거죠. 또 다른 여기 뭐 나와야 돼? 이게 왜 K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K. Kind. 그쵸? 맞다. Kind. 또 다른 종류의 뭘까요, 이거는? 대체? In place, 뭐지? 대체가 뭐예요? 아, 그래서 inheriting의 답이 좋고, inheriting이 뭐예요? 공부했네. 아, 편했어요? 예. 네. 또 다른 종류의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리스크죠? 예, 네, 리스크를 inheriting, 뭐 한다? 내재하고, 갖고 있다 이거죠. 예? 네? 뭐로? 선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리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그쵸? 계약을 통해서, 하청 계약을 통해서 남에게 미루면 그것은 이제 그 inheriting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선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 의미예요. 선천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뭐가 생략돼 있어?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그래서 inheriting을 포함시키는 것 혹은 동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당연히 여러분 내가 이제 처리해야 될 위험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키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읽어보면 나와요. 어떤 위험인지. 자, 예를 들어 여기 뭐 하는 거? 또 다른 뭐를 수반하는 거, 종류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죠. 예? 예, 동반시키는 거. 자, 예를 들면 뭐 했지 지금? Contracting이 뭐였지? Contracting이 뭐였지? 하청, 그쵸? 하청 부품에 대한 일은, 그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청 일은, 하청을 주는 것은, 죄송해요. 하청을 주는 것은, 것으로 끝나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죠? 네, 그래서 put in 하면은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put 뭐뭐 속에 집어넣다는 뜻은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제조업자로 하여금 어떤 입장에 빠지게 한다? 어떤 입장에 빠지게 돼요? 외부, 그쵸? 외부자의 relying, 뭐 하는 입장? 의존하는 입장에 빠지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조업자 어떤 사람이었어? 재정적 리스크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얘가? 당연히 제조업자로 하여금, 네? 뭐 하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죠. 자, 어떤 입장이냐? 그 의존하는 입장이죠. 에?
그 외부자들에게 의존하는 입장이죠. 이해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자, 근데 여러분 위치야 후야 여기 아웃사이더를 줘봐야죠. 아, 근데 여긴 전체적으로 받아야겠다. 얘들아. 전체적으로 받아요. 여러분 전체 암문장 받으면 뭐 쓰죠? 암문장 받으면 위치 써야죠. 그 다음에 단수 복수 단수 써야죠. 암문장 받으면 그쵸? 그러면 아까 위험을 뭐 한다고 했어? 동반한다고 했지. 그럼 위험을 줄일까 증가시킬까? 그쵸? 당연히 생기게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는 의존은 뭐 한다? 증가시킨다 이거죠. 위험을. 근데 아까는 여러분 같은 종류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라고 했으니까 좀 다른 위험을 동반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이 종류를 이전시켰으니까 재정적 위험은 줄어들었죠. 상대에게 맡겼잖아. 돈은 적게 들잖아. 하지만 또 다른 건데 그게 뭐냐면 뭐와 관련된 재정적인 위험이 아니라 무슨 관리? 품질 관리와 같은. 그래서 품질 통제 뭐 관리랄까요? 관리와 관련된 위험은 증가시키더라 이거죠. 얘가?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로 나오는 예시들이 첫 번째 뭐야? 품질 관리. 두 번째는 뭐예요? 스케줄링은 뭐라고 해? 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품 시기 조율하는 뭐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면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부품을 제때 뭐 하지 않으면 납품하지 않으면 그쵸? 이거에 위험이 있잖아요. 제때 출시 못 하잖아. 그 다음 퍼포먼스는 이제 그 최종 써요. 엔드 아이러니 뭐예요? 최종 물건이죠. 완제품에 대한 성과는 좀 그래요. 성능 할까요? 성능? 그쵸? 예, 뭐에 대한? 완제품의 성능에 대한 뭐 시스템? 성능 시스템에 대한 완제품 시스템의 어떤 성능에 있어서도 부품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상대를 믿고 맡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되더라? 리스크가 되는데 그 리스크를 동반하더라 이거죠. 선천적으로 뭐? 선천적으로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는 무조건 따라온다는 의미로 이걸 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뭐 하더라? 위험을 증가시키더라 이렇게. 얘가?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여기까지 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또 다른 리스크를 동반하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쵸? 뭐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하청. 하청이라는 뭐? 리스크 뭐야? 리스크 해소하기 위한 하청이라는 방법은 뭐가 있더라? 좋긴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 그쵸? 자, 또 벗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예, 불구하고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들은 종종 그래도 뭐될수 있더라? 그쵸? 줄어들 수 있더라, 감소될 수 있더라, 뭐를 통해서? 자, 이러한 어떤 또 다른 위험이 있지만, 그 서플라이에 대한 뭐에, 그 체계적인 뭐, 매니지먼트에다 붙죠. 그 매니지먼트 여러분, 관리, 감독,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감독을 뭐에, 통해서 이거죠. 이건? 뭐를, 이거는 이제 뭐뭐를, 어부는 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청을 맺은, 공급자를 뭐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뭐 이런 뜻이죠. 이해가?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더라, 이거죠. 뭐를 통해? 관리, 감독을 통해.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네, 읽지 말고, 그럼 밑에 걸로. 자, 그래서 그 불확실의 어떤 위험을, 피하는 방법. 여러분, 피하는 방법이 뭐로 나왔어요? 피하는 방법이? 피하는 방법이 뭐로 나왔어? 컨트랙팅. 그쵸? 네, 뭐, 컨트랙트만 써도 되고요. 에? 근데 여기에 좀 쪼르륵 좀좀더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에? 뭐, 품질, 뭐, 부품의 품질에 대한 뭐가, 또 다른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다? 최선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에? 네, 할수 있더라. 자, 여기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불확실에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뭐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제조업자는 아마도 하청을 맺을 수 있다 이거죠. 생산에 있어서, 부품 생산에 있어서. 근데 그 공급, 부품 공급업자는 그러한 부품의 전문으로 익숙해 있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 39번.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 근데 여러분, 모바일은 요즘 뭐 생각해요? 휴대폰 생각하죠? 이동 가능한. 근데 여기에서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래서 구식의 자동차의 아버지인 랜섬 올즈 씨는
could not 뭐 할 수 없었다. 자신만의 여러분 horseless가 뭐예요? 그쵸. 말 없는 마차가 뭐를 의미해? 자동차를 의미하죠? 예,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죠, 없었다. 여러분, enough의 위치는 앞이에요, 뒤에요? enough fast야, fast enough야? 그쵸, fast enough. 그래서 충분히 빠르게는, 뭐 할 수 없었다, 생산할 수 없었다. 자, 1901년에, 그래서 그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아이디어,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죠. 자,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대중법이죠? 자, 한 번에 한 대의 차를 생산하는 것 대신에, 자, 그는 뭐를 조립했, 만들었다? assembly line. assembly가 뜻이 뭐죠? 단결도. 그래서 assembly 조립이에요, 조립. 조립 라인. 네. 조립 라인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의 발명가야? 뭐 자동차도 발명했지만, 뭐도. 이 조립 라인도 얘가 만들어냈죠. acceleration이 뜻이 뭐지? 가. 그쵸, 가속화. 자, 생산의 가속화는, 써요. unheard of. 이거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써요. 들어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전에, 들린 적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설레 없는, 이런 말로 많이 쓰죠? 네, 설레 없었다. from A 뭐지? from A to B죠. 그쵸. 그래서, 1901년에, 생산량이 아웃풋이 결과죠? 생산량이 425에서부터 인상적인 뭐까지? 2500까지. 자, 뭐를 통해서? 조립 라인 통해서 지금 몇 배예요? 4배인가요? 네, 네, 5배? 예, 네, 5배 이상 상승했죠? 네. The following year. 몇 년도? 2년이죠? 예, 네, 1년에 2년이니까 다음 년도. 예. 네, 1902년. 자, while.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while의 뜻이 뭐죠, while? 그쵸. 비록 뭐뭐이지만, 이것도 있어요. 다른 경쟁자들은, 뭐했지만, 여러분, in all, 어디 속에 있었어? 놀라움 속에 있었다. 무슨 뜻이야? 놀랐지만, 이거죠. 이와 같은 믿을 수 없는 볼륨. 볼륨이 뭐지? 물? 물량에.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량은 몇 개예요? 그쵸, 2500개. 그쵸? 한 해에 2500개예요. 1년에 2500개. 자, 이거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Halliford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dare to에다 붙였고 써요. dare to가 뜻이 뭐야? 감히, 뭐뭐 했다 이거죠. 감히, 뭐뭐 했다. 자, 우리가 훨씬.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그쵸. 이제 마치네. 더 잘 할 수 없을까? 자, 그는, 여러분, 심화 시켜야죠. 심화. 예, 심화는 뭐 써야 된다? impact 써야죠. impact. 그래서 여기 뭐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그쵸?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주니까 심화된 거죠. 얘가? 예,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했으니까 심화됐죠. 사실, 심화할 때 impact 써요. 사실 그는 be able to, 뭐 할 수 있었다? 생산할 수 있었다, 아니 개선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디어를 개선하면 개선했지 어퍼는 왜 붙었어? 아 어퍼는요 위에 아래야? 위. 여러분 그 건물을 쌓을 때 기존에 있던 기반 위에다가 하나 올리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이 사람의 뭐 현명한 아이디어 위에 하나를 덧붙여서 개선한 거죠. 그러니까 오픈에다 붙였고 오픈은 이제 기대요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거기를 밟고 한 단계 더 개선할 수 있었다 이거죠. by ing 뭐함으로써 아까 여러분 얘가 어셈블리 라인 개발했죠. 근데 누구에게 어셈블리 라인에게 뭐까지 컨베이너 벨트를 뭐함으로써 introducing이 뜻이 뭐지? 도입시킴으로써 이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 더를 추가한 거죠. 기존에 있던. 그래서 였다가 더했기 때문에 upon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여 그 결과야. 그렇죠. 그 결과 이제 또 다른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포드의 생산량은 went through the roof. 지붕을 통과하여 날아갔다 이 뜻이죠. 예? 자, 여러분 이거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떡상했다는 말 많이 쓰죠? 예, 뭐 이렇게 skyrocketed 해도 되고요. took off 해도 돼요. took off가 뜻이 뭐지? 일으켰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말로 떡상했다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taking a day or half에다 붙였고 a day or half는 더하기죠, end니까 하루하고 몇 나절? 그쵸, 더하기 반나절. 그 다음에 take 시간 뭐 써요? take 시간? 아니, spend 시간 ing고 take 시간? to 정사 써요, 여러분. 그것도 좀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모델 T. 모델 T는 누가 만든 거야? 헨리 포드가 만든 거예요. 헨리 포드가. 예? 자, 그래서 하나의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것 대신에, 그래서 taking은 걸리는 것 대신에 이런 뜻이죠. 예, 투부정사도 같이 외우세요. spend 시간 ing, take 시간 투부정사. 그래서 하루 반나절이 과거에서처럼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것 대신에 그는 이제 now에다 붙였고 now를 현재라고 하면 되냐? 왜? was가 과거니까 현재라고 하면 안 되고 now는 이제라는 뜻으로 이제 변화를 나타낼 때 now를 써요. 자, 이제 그는 뱉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침뱉다가 뭐죠? 침뱉다가? speed이죠, speed. 그래서 뱉어낼 수 있었다. 자동차들을 밖으로. 즉, 자동차를 뱉어낸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생산해낼 수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속도 앞에 at 붙어요. at 속도 앞에 뭐 붙는다? at 붙어요. 그래서 90분당 써요. every 다음에 단수 써? 복수 써? 근데 왜 여기는 복수 썼어? every가요 여러분 모든으로 쓰면 단수 쓰는데 every가 여러분 마다로 쓰면 복수 써요. 복수. 예? 예, 그래서 90분마다. 자, 이 이야기에 moral에다 붙였고 moral이 이제 도덕이라 하지 마시고요. 교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is that 뭐뭐라는 것이다. 자,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여러분? 네. 좋은 과정, 좋은 과정, good progress, process, 그쵸? 그럼 여기에서 good process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써요. 그쵸, assembly 라인이죠. 조림 라인은, 종종, 아닌가? 뒤에 해볼까? 여기 great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great, 그쵸? progress. 이건 뭐지? 그 조립 라인은 위대한 여러분 과정은 뭐죠? 위대한 과정은 뭐야? 컨베이너 벨트죠? 예, 컨베이너 벨트. 에 뭐다? 뭐 앞에 나와주는 걸 뭐라 그러지? 앞에 나오는 걸 뭐라 그래? 아, 헤럴드. 써요. 헤럴드가 뜻이 뭐지? 여기 나오잖아. 여기 뭐라 나왔어? 그쵸? 선구자. 예, 선구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얘가 뭐 해준다는 얘기야? 길 깔아준다 이거죠. 예? 길 깔아주는 역할. 그래서 역할을 누가 한다? 이 good progress가 한다라 이거죠. 얘가 뭐다? 얘가 선구자다 이거죠. 얘가 먼저 뭐 해줬다? 깔아줬다 이거죠. 그리고 얘가 나온 거죠. 얘가? 그래서 여러분 선구자, 헤럴드 좀 외우세요. 뭐 사자란 뜻이었는데. 자, 그래서 좋은 가정은 파이니어에다 붙였고 파이니어가 똑같은 말이죠? 써요. 파이니어 뭐야? 선구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한 레벨에 도달하고 난 뒤 그곳이야말로 네가 또다시 뭐 할 장소다? 시작할 곳이다. 플랫폼에다 붙였고 플랫폼이 바로 그 승강장이죠? 네. 여러분 승강장에서는 버스가 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쵸? 디딤돌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디딤돌. 예? 일종의 그곳이 디딤돌이다. 그 디딤돌로부터 너는 프로세스에다 붙였고 나아갈 수 있다. 훨씬 더 further에다 붙였고 멀리. 오케이? 더 심화해서 나갈 수 있다. 예, 시작점이 어딘지 간에. 그래서 플랫폼이 있어줘야 된다. 이 뜻이었죠. 네, 마지막 갑시다. 4번. 네, 그럼 여기 쉬었다 합시다.